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플레이할 찍먹 30분 게임은 에이도스 몬트리올에서 개발한 게임이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니, 새 게임 선택 다음. 대부분 저의 어떤 수많은 찍먹의 경험상, 일단 초반에 이렇게 요란한 게임 치고, 아마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초반 진입 과정에서 옵션을 많이 제공할수록 불안함이 커요, 게임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조금 저작권 이슈가 있는 음악들을 뺀 스트리밍 모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금 보기 싫은 자막 하나가 떠 있는 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돌리는 거는 다이렉트엑스 12하고 그 DSLR 그 엔비디아 뭐 그런 기능까지 일단은 균형으로 맞춰서 일단 실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PC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래도 최고 옵션이지 않나? 전체 옵션은 프로. 와. 설마 이것도? 아, 저작권 이슈가 터질만 하네요. 씨, 여기 있는 음악들. 여러분은 이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많이 즐기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스타로드. 됐죠? 우와. 잠시만요. 메레디스가 엄마였죠? 사실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그 스타로드가 한 역할은 크게 어그? 삽질? 그아 맞네, 엄마구나.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냥 큰 사고를 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그 울트론 에이지에서 이제 토니 스타크가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지구를 구해야 된다는 그걸로 인해서 친 사고에 맞먹는 수준을 뛰어넘은 사고를 친 인물. 사실 엔드게임까지 갈 필요가 없었는데 엔드게임으로 가게 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실 스타로드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실망을 많이 했던 건, 이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의 그첫 편이 사실 쓸데없이 밝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역할로 갈줄 몰랐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막 여전히 여자친구 하나에 그냥 뭐 지구인들은 아무 신경 안 쓰고 딱 둘이죠. 엄마하고 뭐야. 이 저작권 이슈 확확 나올 만한 것들이 막 나오네요. 그 와중에도 여자친구 막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진짜 웃기는 놈이네 이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는 뭐 개인적인 감정. 뭐 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 우리 젊은 스타로드는 왕따를 당하고 있군요. 그죠? 얼굴만 봐도 바로 알죠? 비디오 게임 파워. 옛날에
닌텐도 파워라는 그 비디오 게임 매거진이 있었죠. 그걸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타리네요. 그죠? 오, 이 집이 잘 나가는데? 아, 일단은 락앤롤 베이비 한번 해야죠. 가라. 일단은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취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와, 부럽다. 여기 아타리 팩 보세요. 우와. 우와, 이거 옛날에 이거 이 우와, 다 있네. 로봇만 그 공룡 로봇 있잖아요. 야, 뭐야? 겁나 잘 나가잖아, 너. 아니지, 네가 잘 나가는 게 아니지. 니네 부모님이 잘 나가는 거 같지. 어쨌든, 아, 이게 뭐, 그럼 이때 당시 선수들 카드를 모으는 건참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야? 뭐죠? 드렉스. 우리 그 WWE 바티스타가 가장 활약했던 캐릭터로 나왔던. 근데 뭐 약간 그 스퀘어 애닉스에서 출시하는 마블 게임들 있잖아요. 그 게임들이 약간 마블 시네마틱 계열의 느낌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더라고요. 코믹스에 좀 원작에 좀더 근접해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왜냐면 캡틴 아메리카가 저희에게는 너무 크리스 에반스 배우로 확 꼽혀 있잖아요. 뭐야? 스타로드? 근데 이제 그런 느낌에선 좀 많이 벗어나더라고요. 물론 뭐 DLC로 그 영화의 복장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거는 뭐 굿잡이죠. 저도 가지고 있긴 한데 솔직히 재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가 나올 때안 샀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전작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어,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번 거는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버전은 농촌인 줄. 그래서 안 사고 게임 패스 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 게임 패스예요. 게임 패스. 엑박하고 PC 둘다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러 PC로 지금 플레이고요. 현재는 한80 프레임 정도 나와요. 어차피 그래봤자 제일 무서운 거는 암내죠.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가장 제가 미국에 그 E3나 이런 걸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장 놀랬던 거는 굉장한 암내가 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저희 마늘 냄새가 많이 났겠죠? 어쨌든 가자, 그만하고. 뭐 게임이니까 냄새가 나진 않을 겁니다. 야, 챕터 1까지 가는데 그루트. 그루트, 베이비 그루트가 아니네요. 사춘기 그루트도 아니고. 왜 겁을 줘? 로켓. 로켓은 뭐 어디 가나 똑같이 생겼죠? 말하는 싸가지 없는 너구리. 그럼요. 중요한 건다 달아야지. 역시 드레스는. 뭐 코믹스, 마블 코믹스가 이제 나한테 치겠다. 나 가모라는 어디 있나요? 지금 이거면은 초반이 아니라 시네마틱에선 뭐 약간 멤버들 전체 모인 아니겠네요. 시네마틱하고는 기준이 멀겠다.
일단 이거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없어요. 그이 게임이 작년, 그러니까 작년 한 중순쯤에 나오지 않았나요? 뭐야? 뭐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 마블 팬들이라면 좋아할 거면은 요소들이 좀 많아 보이죠? 이것저것 뭐 찾는데, 그래서 가모라는 어디 있는데? 뛰어 뛰어 뛰어. 점프가 있다. 점프 점프. 점프는 국룰이죠. 저 행성으로 가나 보네요.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특징이 끊임없는 멤버들의 수다겠죠? 가모라 안녕. 생각했던 느낌보다는 정말 코믹스의 원작에 훨씬 가까운 느낌 주네요. 복장도 그렇고. 이야, 멋있다. 등에 착. 근데 저런 게 있으면은 의자가 아무리 편해도 갑시다. 몇 틱? 몇 틱이 뭐죠? 몇 턴? 가모라는 원작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도 원작 배우는 참 멋있는 분이죠.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로켓. 그루트가, 오, 정말 멋있게 나오는구나. 사람처럼 나오네요. 말만 못하는 것 빼면. 야, 한글화는 엄청, 뭐라고? 뭐라고? 아까 숫자 뭐라고 했지? 야, 이 대박인데. 야, 가모라. 내 자리. 그래. 뭐? 야, 방심했어. 진짜 이건 진짜 대박 방심이다. 그래. 0, 4, 5, 뭐? 잠깐만. 야, 이거. 0, 4, 5, 1. 알았다고. 이런 쓸데없는 걸로 씨. 로켓은 분명히 때려줄 겁니다. 저를 헷갈리게 했어요. 아마 초반에 진입하는 거 빼고 실제 게임플레이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지금 한 10분 정도가 흐른 거 같네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뭘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야, 근데 그래픽은, 뭐, 정말, 최적화도 엄청 잘했네요. 지금 옵션을, 킬수 있는 걸다 켰거든요. 최고 수준으로. 야, 이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고, 지금은 115프레임 정도 나와요. 아, 저거, 노바, 그거 아니에요? 코믹. 히어로? 마블 히어로? 스타노바? 누구였지? 요즘에 이 엔드게임 끝난 이후로 마블 작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
아, 이런 게임도 좀더 찾아봐야겠냐? 로켓팀이 먼저 들어간다. 오케이. 프레임이 60까지 확 떨어졌다가. 야, 대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군. 그래도 최적화 잘한 거는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퀘어 애닉스 그런 그 에이도스 계열의 회사가 툼레이더 시리즈를 만들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야, 정말 성우들이 고생 많이 했겠어요. 끊임없이 떠들어야 되잖아요, 얘네 특성상. 드디어! 드디어 시작입니다. 와. 야, 근데 그래픽은 정말 좋네. 알았어, 이제 가자, 우리. 너구리야. 오케이. 주사. 이런 건 다. 가모랄은 안 나오나 보네요. 점프. 오, 2단 점프 가능. 뭐야? 지진났네요. 아, 뭔가 게임이 뭘또 죽는 게 나오는 거 보니. 그리고 점프가 왜 이렇게 짧아요? 오이씨. 저기 상자가 있네요. 그때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5로 나왔던 이 게임에 대한 정보가, 정보란다. 리뷰가 점수가 한, 제가 알기로 한 7점대였던 것 같은데. 아, 여기로 떨어지면 죽는 거겠죠? 그럼, 으아, 로켓이 그러겠죠. 야, 저 멍청이. 아닌가? 드렉스가 그러나? 아, 이제 좀 프레임이 막, 존 이동할 때마다 조금 툭툭거리긴 하네요. 아, 그래도 멋있습니다. 어떤 시각적인, 야, 저 센티널인가? 좋네요. 음흠. 알았어. 일단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뭐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입니다. 굳이 저 짧은 거리를 2단으로 뛰게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매달려. 약해 빠진 존재예요, 스타로드. 아, 에이도스는 이렇게 그 좁은 사이를 들어가는 걸참 좋아할까요? 툼레이더 때도 그렇게 시키더니. 툼레이더 엔진 뭐 관련된 기능들을 최대한 써서? 야, 회상해. 여기가 아니고 이쪽인가 보다. 가라, 그루트. I am 그루트. 이러겠죠? 그렇지. 뭐야, 이 너구리야. 지금 보이스를 정말 꽉 채운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 이렇게 끊임없이 떠드는 게임 처음 봤어요. 아니, 이게 나보다 더 떠드는데? 아, 내려가 좀. 전투 좀 하자, 얘들아. 이거는 고급 부품. 이걸로 이제 무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봐요. 점프 너무 툼레이더보다 못 뛰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 굉장히 뜬금없는 사격이었어요. 2단 점프 정말. 요!
정말 우주에도 저런 게 있을까요? 바꾸란 멤버 교체겠군요. 뭐야? 재밌는 너구리.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고 싶네요. 하지만 저는 오뚜기 팬이라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뚜기 차라리 매운맛이나 수런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진라면은 참 맛있는 라면입니다. 뭐야? 아, 그루트. 깜짝이야. 뭐야, 저런 망할. 니들은 지나가고. 아, 일단 노구리에게 저런 대우를 받는 게. 정말, 근데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떠드는 걸 처음 봤네요. 저는 알아서. 오, 이게 바이적인이군요. 뭔가 툼레이더 버전 스타로드 같은데? 아, 이거 또 싸야겠죠? 그죠? 아, 점프 정말. 이야. 어, 가모라 등 장. 뭐야? 뭐야? 굿. 이 방정거리면서 뛰는 것도 완전 스타로드네. 잘했네. 근접. 나이스. 역시 슈퍼볼의 국가다워요. 어이씨. 귀찮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 높게 차잖아. 어? 축구에서 골은 낮게 정확하게 차서, 어? 바운드 되는 게 제 맞기 어렵다잖아요. 여러분은 풋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축구가 아닌 풋볼 좋아하십니까? 저는 뭐 가끔 한 번씩 뭐 방송해주면 보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룰을 이해하면은 꽤 볼만하더라고요. 아, 저쪽? 위쪽, 위쪽으로 가는 건가? 여기? 그죠? 오케이. 그렇지. 길 표시를 제대로는 안 해주네요. 자, 여기 또 부수고. 이제 좀 적응됐어요. 그리고, 이 라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좁은 데로 자꾸 가? 그렇지. 그래야죠. 우리 모두는 돈입니다. 이것도 툼레이더네. 뭐야. 저거 뭐가 떨어지는데? 야, 이런 그래픽은 정말 좋은데 왜 라라크로포트를 만들어놨지? 허허, 점프도 안 돼요, 이때. 그리고 이거 야, 다리 만들어줘, 그루트. 자, 가디언즈에서 그루트로 바꾸고 I am 그루트 파워 쭉. 그러니까 주인공 스타로드를 컨트롤하면서 얘네들을 부수적인 어떤 역할로 쓰는 건가 보네요. 오, 어퍼. 유. 드디어 업그레이드 가능입니다. 아이씨, 이게 아니구나, 업그레이드. 가문화는 없으니까 일단은, 그죠?
의상도 바꿀 수 있나? 오. 오. 소셜로드. 이거는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군요. 자, 우리 로켓도 복장 바꿔볼까? 네?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러면 능력을 올립시다. 능력들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네? 아, 됐다? 지금은 뭐, 그죠? 오유, 아, 놓쳤어요, 그죠? 이러면 너구리. 이건 또, 이런 건또 내가 아니면 못하지? 뭐야. 또 그루트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야, 좋네, 이런 것. 이놈의 너구리부터 빨리 가야 되는데, 씨. 시끄러기 너구리야. 이제 무조건 적이 나오겠네요. 오, 소셜로드. 말잘 듣죠? 어느새 20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뭔가를 할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저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안 되네요. 딱 지금 쓸수 있는 데가 아니면 바로 찾았어. 그렇죠? 이건 뭐야? 자, 이건 뭐야? 전멸 미사일. 인버터. 연료 케이블. 전멸 미사일? 이걸 일. 이게 뭐야? 치타오리? 이게 충전된 녀석인가 보군. 왠지 모르게 저 구멍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너구리가 싫어하겠군요. 왠지 툼레이더 하는 것 같아요. 우주 버전. 전투 상황에서 이런 주요급 친구들을 잘 이용하는 게 포인팅이네요. 어이씨, 이놈이 시끼. 굿. 또. 아, 이제 좀큰 녀석이겠군요. 그래, 너는 그루트야. 해피 버튼 B 알려줘야지. 나이스. 이렇게 까불죠, 이 조그만 거지.
고정한 상태에서 쏘면은 내가 어디를 뛰든 말든 무조건 걔한테 닿게 되는군요. 필요 없고. 왜저 너구리에게 성적표가 계속 지고 있는 거죠? 야, 너구리. 스타로드가 제일 약한 것 같아. 춤만 출줄 알지. 누가 봐도 툼레이더인데? 야,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근데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마블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재밌겠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보이스가, 잘리지 않는. 그냥 원작을 너무 충실하게 잘 고증한. 아, 센트리 로봇이 맞네요. 그리고 너구리에게 계속 지고 있다는 표시를 기분이 나쁩니다. 왠지 이런 거 쏘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지네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냥 액션 어드벤처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마블 코믹스를 이용한 네. 저 눈알. 오, 으에. 자, 그루트, 뭐하냐? 그렇지. 아,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야, 오케이. 미안하지만, 너구리. 아까워. 내가 이기겠어. 봤지, 너구리. 봤지? 확실하게 아예 이겨놓고 가겠어. 치사하다. 치사한 게 스타로드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야, 11대 7. 너구리 나에게 상대가 안 되는구나. 나이스. 야, 그 와중에도 철저하게 따라붙는 거 보세요. 이놈의 너구리 진짜. 로켓으로, 오, 야, 안 돼. 역전은 허용하지 않겠어. 저 다친 구조. 으. 기본적으로 일단 다 없앤 거 같네요. 그죠? 아니네. 너구리가 놓친 게 있었구만. 왠지 저기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 찾아볼까요? 놓친 게 있나? 뭐야? 한번 내려가면 올라갈수록 오케이, 너 어딨니? 로켓 어딨어? 어디로 간 거야, 얘? 잡네. 아이고 씨, 미끄러지면 못 내려가네요. 하하이 참. 올라가 보자. 이길 찾는 게 의외로
이렇게 이게 위에 떠 있는 지도 표시가 그냥 내비게이션이 그냥 계속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근데 이거 제대로 된 전투 보스전은 언제 해볼 수 있으려나? 오케이, 설치. 나 again. 그 말하자마자. 야, 뭐야, 강하잖아, 로켓.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비켜. 데미지를 더 받는 구간? 받지 않는 구간, 뭐 이런 게 나눠지네요. 나이스. 풋볼. 풋볼. 이게 미국의 힘이다. 뭐야, 저건 또. 하하, 귀엽게 생겼네. 엉덩이를 가서, 어휴. 그렇죠. 해피 버튼이 있으면은 모두가 툼레이더죠. 끝내줘요. 어썸. 어썸 참 좋아하죠, 이놈. 그래도, 예. 그런, 이런 부분은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우선 고정해놓고. 오케이. 필요 없고. 이런 건 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막간, 툼레이더하고 마블이 합쳐진 느낌? 근데, 그, 아마, 전작이었죠? 마블 어벤져스. 그 어벤져스 게임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배운 게좀 있는 느낌? 그니까, 왜 이런 풍의 게임으로 바꿨는지는 알것 같아요. 어벤져스가 재미가 없진 않았어요, 저는. 할 만은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제한적이었잖아요. 그 진짜 초반에 그 엄청난 부분들을 다 넘어가야. 유리한 위치. 자, 와, 이런 건 현지화를 너무 잘했는데? 네. 오, 야. 자,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을. 그렇죠. 됐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 분명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얘는 왜 21점이에요? 이놈의 너구리, 진짜. 방심만 하면 아주. 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익숙함? 특히 스퀘어 애닉스의 에이도스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최적화? 막 엄청 요란한 게임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 시각적인 어떤 품질을 제공하면서 80 이상의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그래픽도 너무 좋고, 원작에 대한 어떤 좋은 고증? 드디어 보스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수 있겠군요. 보스전 아닌가? 야, 버리, 어? 오우, 로켓을 잡아내. 안 돼, 그루트! 그루트! 오, 역시 I am 그루트. 로켓과 그루트의 어떤 인간관계? 아니, 인간이란다. 둘다 인간이 아니잖아.
어쨌든 저 관계 형성하는 내용이 마블 그 시네마틱보다 원작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안 보고 너구리와 저 이상한 나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보면 너무 진도가 빠르다는 느낌도 들죠. 야, 여기 또 있네. 야, 점수를 따라잡을 수. 우후후, 넌 속았다, 멍청이. 25대 21, 역전. 아이고, 씨, 이게 문제야.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기대보다 나쁘진 않고 좀더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오늘 제가 지금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뭐좀더 플레이를 하는 건 나중에 다른 영상들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블 어벤져스 게임을 다시 설치해서 플레이해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했어요. 야, 여기로 네가 지나가야 돼, 너구리. 응? 여기라고, 여기. 가라. 가라. 어쨌든 기대보단 훨씬 재밌는 게임이네요. 네. 여러분도 아마 게임 패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정기 구독하고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찍먹은 해봐야 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꼭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어떤 찍먹 리뷰나 이런 거는 좀더 고민하고 플레이를 해본 후에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이 준비한 수다가 있는 찍먹 30분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